자, 하나 둘 셋. 자, 이번 2월달 열혈 리뷰는 정말 오랜만에 골키퍼 장갑이 아닌 축구화 리뷰로 돌아왔는데, 오늘의 주인공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화 모델 중 하나인 바로 아디다스의 프레데터 엘리트 에이지 제품입니다. 자, 아디다스 프레데터 하면 정말 딱 떠오르는 상징적인 선수 데이비드 베컴부터 시작해서 뭐 지단, 제라드, 그리고 현재 벨링엄에 이르기까지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착용하고 있는 모델인데, 올해로 아디다스 프레데터가 탄생한 지 3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선수 시절에 이 프레데터 굉장히 즐겨 신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요놈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이 축구화는 제가 GK 유니온에서 지원을 받았고 이제 골키퍼 장갑뿐만 아니고 축구화도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축구화 구매하실 일 있으면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프레데터 시리즈는 정말 옛 감성 돋는 턱 모델, 끈 있는 모델, 그리고 끈 없는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고, 턱 있는 모델은 이미 매물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이렇게 끈 달린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색상은 프레데터 시그니처 컬러로 할 수 있는 흰 검발인데, 빨간색이 약간 쨍한 주황색 느낌으로 클래식보다는 조금 더 현대적인 색감이라 할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과거 그 탁한 빨간색보다는 조금 더 화사한 주황색이 쨍하고 훨씬 컬러감이 더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과거 프레데터 하면 천연가죽의 대표적인 축구화 중 하나였는데, 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 어퍼도 바뀌어서 이번 프레데터는 최소 20% 이상의 재활용 원료가 사용된 하이브리드 터치 2.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어퍼 자체가 굉장히 맨들맨들하고 조금 얇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는데, 발이 편할지 킥할 때 느낌은 좀 어떨지 전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실착 느낌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축구화 안쪽에 있는 스트라이크 스킨이라고 하는 고무돌기가 다시 배치되었는데, 공에 더욱 강한 마찰력으로 정교해진 킥과 슈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이 고무돌기, 추억의 고무돌기로 파워 감차 맛을 한번 다시 느끼려니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되네요. 자, 아디다스에서는 요번에 2G, 3G로 해서 잠봉같이 나온 스터드도 있는데, 이 축구화는 4G로 조금 더 긴 인조잔디 전용 스터드고, 길이는 1cm 정도로 제가 즐겨 신는 TM4 AG나 퓨처 MG보다는 살짝 높은 편입니다. 뒤꿈치 높이가 다른 축구화보다는 높은 편이며, 안에 배치된 쿠션이 폭신폭신하니 안정적이고, 무게는 223g으로 퓨처보다는 가볍고 TM4보다는 묵직한 그런 축구화입니다. 가격은 정가 309,000원, 현재 GK 유니온에서는 21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자, 그래서 아디다스 프레데터 출시 30주년 기념으로 다시 나온 GK 열혈광우의 어린 시절 추억의 축구화, 다시 한번 운동장으로 나가서 신으려니 정말 설레는데, 빨리 운동장으로 나가서 파워 실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다스,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축구화들은 이 턱, 혓바닥이랑 축구화가 일체형으로 붙어서 나오는 축구화들이 많기 때문에 신기가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놈은 이렇게 턱이랑 축구화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입구는 굉장히 넓어서 신기는 잘 들어갈 것 같은 느낌. 프레데터 제품 지금 처음 신어봤는데 TM4나 퓨처보다 훨씬 편안하게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요놈 같은 경우는 그냥 정 사이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길이 26.7cm, 발볼이 12.5였나 그랬는데 정 사이즈 신으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느낌이에요. 첫 아디다스
프레데터와의 교감. 정말 공에 발에 맞는 이 킥감이 굉장히 일품입니다. 딱히 힘을 주지 않고 정확히 맞추기만 해도 공이 쭉 뻗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단점이 축구화에 자꾸 흰색 먼지가 묻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축구화의 킥감 일단 합격이고 이제 골키퍼 운동 좀 하면서 스터드의 접지력이라든지 안에서 미끄러짐은 없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축구장 가시면 주로 골키퍼가 활동하는 지역이 골문 앞에 잔디가 특히 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스터드압이 느껴지면서 딱딱한 느낌이 있고 골문을 벗어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접지가 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스터드에서 한 0.3mm 정도만 짧았으면 어땠을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데이비드 호컴입니다. 데이비드 호컴 고등학교 제자에게 참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무돌기에 완전히 얹혀보겠습니다. 샤락. 여기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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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제 제대로 하면 돼? 뭐 풀렸어? 으이! 그렇지! 근데? 반디슛! 반디슛! 아! 자, 여러분, 축구하는 죄가 없어요. 제가 아직 이놈과 친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짬이다. 보셨죠? 약간 프레데터랑 교감이 됐어요. 아바타 보시면 이것처럼 약간 교감이 됐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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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맞았어 이거. 야, 이거 인정. 오, 저걸 먹어? 빠트! 와! 열혈 레슨의 효과. 자, 마지막은 필살기요. 필살기. 오른쪽으로 쳐놓고 왼쪽으로 꺾어 때리는 골키퍼들 반응 못합니다. 다음은 꼭 차요. 몸은 뜨지 않지만 짬밥으로. 야, 이건 못 막는다. 이건 못 막아. 와, 먹을 거 있다. 자, 그래서 프레데터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롭게 나온 아디다스 프레데터 엘리트 AG 제품 신고 1시간 반가량 운동을 해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과거 클래식한 디자인과 현대적인 기능이 합체된 정말 유니크한 축구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이 발볼러인 저에게 신기 굉장히 편한 축구화였다는 점이고 뒤꿈치나 발볼의 압박감은 없는데 오른쪽, 특히 오른쪽 중족부에 약간 저림이 있었어요. 두세 번 정도 축구화를 신으면서 적응을 시키면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구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축구화 리뷰였던 아디다스 프레데터 엘리트 에이지 제품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디다스.